네, 유로파이브에서 스포 조선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력 떨어진다, 씨. 인력이 떨어지네. 네, 6단 오토로 하겠습니다. 네, 속도 4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명나라가 22연대가 보이는 것 같고, 2, 3, 2, 1. 네, 장군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네, 해군도 지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군이, 네, 54척. 해군은 그렇게 많, 왜 이렇게 많냐? 병력 제한이 30인데, 네. 일단 전쟁하면 네 바로 공격할 수 있게 여기다 놓도록 하고요. 네. 테크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찍을 거냐면요. 네. 네. 유지비 변동치. 네. 방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네. 공격 군사적 인형 중에서 네 가장 나은 게질 아니면 방어예요. 네. 병력 한계치. 네. 병력 한계치는 돈이 있어야지 병력 한계치를 올리지. 네. 네, 방어 찍도록 하고요. 네, C22 테크. 네, 일단 이거 하도록 하고요. 국가 인력 변동치 10% 올라가가지고, 네, 330, 60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육군 사기 정도, 네,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기동이랑, 네, 육군 유지 변동치 두개 올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네, 규정각 때문에, 인형 가격이 마이너스 20% 됩니다. 네, 인본주의 끝까지 찍어가지고 인형 가격이 네, 10% 할인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규정각 때문에 인형 가격이 또 10% 할인되면, 20% 할인되면, 네, 인형을 네, 320포인트에 살 수가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하면 안, 해도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일단, 몽양, 전쟁 중이지. 브라타야, 네, 다이비의 전쟁 피로도 때문에 안올것 같고, 네. 명나라 군사 좀 체크도 다시 해도록 하고요. 네, 명나라가 군사가 49,000, 네, 용병 32연대, 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네. 그런데도 명나라가 벌어들인 돈이 39투카, 네. 교역으로 12투카 벌린단 말이에요. 네, 교역이랑. 교육이 12투카, 네, 조세가 16투카. 네, 근데 제가 베이직만 먹게 된다면, 네. 그것까지 끊어버리면 명나라 진짜 망할 텐데, 네. 다통 공성하고 있지, 얘는. 얘가 조금, 네, 멀리 가면, 네. 베이징이랑 이렇게 쭉 먹도록 하고요, 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네. 얻고 있고, 여기서, 네. 할수 없으면 수집이나 하자. 네, 그리고 내랑 휴전 언제 끝나지? 57년. 8년 남았죠. 네. 이거 초원. 가자? 어디 먹을까? 네. 뭐, 가이저우? 안동 정도? 네. 야, 들어가자. 왜 들어가지 못하니? 네. 군사가 더 있냐? 여기가 산지지. 산지 초원. 산지 이렇게 해서 네, 막도록 하고요. 네. 내가 들어갈 줄 알았어? 지금 바로? 지금 여기 공성이나 해야 될 텐데, 너는 지금. 네. 안동 먹었고. 잠깐만, 브라타야가 우리 돈 줬다. 그리고 그돈준 기념으로, 네, 선빵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 페널티 받는데요. 네. 누가 지금 더 피해가 많이 입을까? 네, 명나라가. 근데 우리가 피해 많이 입었어. 네. 고마워. 내가 공성은 대신 해줄게. 공성은 덤이야. 덤으로 내가 공성 좀 해주고, 네. 초원이지. 바로 들어갈 수 있나? 바로 들어갈 수 있지. 네. 들어가도록 하고요. 네. 421. 2. 아우, 샹. 뒷다 세네. 좀 많이 죽겠어. 네. 역병. 돈으로 때워. 네. 넘쳐나는 게 돈이야. 이렇게 때리게 된다면, 네. 명나라의 힘이 꽤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네 없어요. 그리고 넌 여기서 막도록 하고 네 그리고 명나라 해군 좀 박살내러 가자. 다이비에 여기서 공성하고 있고 네
내가 해군 지원을 좀 해줄게. 아이 가지 말고 너 여기 공성하고 베이징만 방하면 되는데. 네, 베이징만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데. 현재 인력이 네 3만 있죠. 3만. 네, 그리고 가고 넌 여기 이렇게 공성하고. 네, 21년대 있죠. 네, 얘는 네 공성 장군이 없네. 왕은 네 공성 3이다. 왕 쓰자. 한 왕을 믿어보자. 와, 진하 한번 공성해 한번 싸워보시오. 네, 한번 네 저 역적 놈들을 한번 잡아보자. 네, 네 됐고요. 네, 일단 네 12 테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테크 잠깐만, 너 12 테크 안 탔지? 네, 12 테크 안 탔죠. 네, 다행이네요. 네, 12 테크 탈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탔어요. 네, 그건 하나는 다행이네. 네, 인연 가격 마이너스 10%. 와, 죽인다. 네, 너는 멀리 가서 저기 저런 데나 공성하고 있고. 네, 다이비엣 마이너스 2 페널티, 3.3, 3.4 테크 트림 비슷하고. 근데 얘는 장군이 1332. 네, 다이비엣 이겨. 와, 다이비엣 잘 싸워. 역시 베트남 형님들. 네, 뒷다 잘 싸우네. 네, 와 진짜 다시 봤다. 몽양콜 받아줄게. 명나라의 적은 나의 팀이지. 네, 저 시끼가 지금 대놓고 지금 야 너 태영선 세쳐. 야, 일단 이놈 박살내고 가자. 일단 얘 뭐냐 근데? 바크야, 바크? 잠깐만, 너가 지금 현재 8테크지? 8테크면 네 바크, 9테크, 9테크, 10테크. 너 안 찍었어. 네, 해군 테크가 저보다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므로 죽어. 죽으세요. 네, 해군 우세. 네, 제가 가져가도록 하고요. 난 수리하고. 네, 네, 그리고 네 여기 베이지 공성하면 네 얘 바로 빼가지고 얘를 박살내도록 하고요. 네, 현재 인력 2만 1000 정도 남았고, 네 벵갈이 지금 도와주러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벵갈 따위가 네 날 치려고 지금 갓조선을 치려고 지금 하 이놈.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베이징만 먹게 된다면 네 일단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네, 베이징 내놔. 40, 79, 54. 가이저우 빼. 네, 가이저우 빼도 똑같네요. 네, 근데 베이징은 먹어야 돼. 네, 베이징은 내 거야. 네, 이거 치게? 나이스 어그로 잘했다. 빠져 그냥 얘 어그로만 끌고 있어. 아우, 야 진짜. 야 죽어 그냥.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므로 편히 쉬어. 네, 개종 됐고요. 네, 몽양이랑 같은 왕조네. 네, 24점 됐고. 몽양 지금 몽양이 누구랑 전쟁 중이지? 아, 벵갈이구나. 깜짝이야. 얘가 나랑 왜 전쟁 중이나 했어. 평화로운 상태지? 죽어? 죽으세요. 네, 어디 도망가 이놈이 지금. 상선이야, 상선? 상선이라도 봐주진 않는다. 그래, 야 너도 도와줘. 여기 와서 도와줘 얘 좀. 상선이라도 자비 따윈 없다. 네, 이놈이 지금 반으로 나눠? 죽으려고 지금? 네, 여기 산지지. 산지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씨. 내 속도 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어. 죽으세요. 네,
어디로 가게? 도망갈 데가 있어 아직? 네, 있나 보네. 네. 명나라 여기 치고 있고, 네. 29점. 벵갈은 높음인데, 벵갈 따위는 뭐, 네. 제가 언제든지 칠 수 있게 하니까, 네. 별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근데 짜증나거든요, 벵갈도. 네. 네, 공성하도록 하고요. 네, 왕스테시 잠깐만요. 왕스테시 지금 21살, 네, 후계자가 지금 네, 13, 네, 13살인데, 네. 명나라 그냥 저기 해군 44척. 잠깐만, 해군 장군, 네, 없고, 네. 한번 써줄까? 네. 잠깐만요. 우리 지금 스테시, 지금 써도 좋은 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딨지? 상인길드, 네. 강요를 모집하다가, 아니었지? 네. 해상지휘로 가다, 이건데, 네. 돈이나 받을까? 아니면, 네. 돈이나 줘. 돈 주는 게 너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몽양 내전. 네. 아, 진짜. 내 동맹들은 다, 하나같이 다 호구냐? 네. 동맹할래? 뭐야? 우리나라야? 오이라트 민족주의사, 코리아. 아, 진짜, 씨. 15년 되네, 네. 네, 다 통 먹었고요, 네. 아, 귀찮게, 시리, 씨. 야, 빨리 러시아 쪽이랑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랑 지금 놀고 있으니, 나 참, 네. 54척. 너 안 가고 뭐 하고 있었니, 생각해보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다이비에스 쎄. 지금 12연대나 있단 말, 22연대나 있단 말이에요, 네. 꽤나 도움이 되는 애들이요, 네. 명나라 함대나 일단 박살내고, 네. 생각이나 해봅시다. 어딨어, 명나라 함대? 아, 이놈이 토까? 야. 야, 와봐, 와봐. 우리 토까하고 있어, 지금. 거기 안은 들어가면 못 나갈 텐데. 그래, 죽어. 죽으세요. 네. 그 대조선 제국에 지금 함대로 지금 맞다이 뜨고 있어. 나 녹는다. 아, 빠지네. 네. 도자기 걸레. 네, 도자기 나왔나봐. 네. 네. 명나라 함대나 부셔가지고, 네, 함대나 부시면서, 네, 포인트 얻으러 하고요, 네. 와, 우리 동맹 잘 싸운다, 네. 도움이 돼, 매우, 네. 매우 동맹, 오이라트 민족주의자, 네,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요, 네. 아, 귀찮은 놈들, 네. 어디 가냐? 죽어, 네, 죽으세요, 네. 금방 지은 놈이 지금. 대조선 제국 상대로 지금 나대? 우리 구원방식에? 네. 잠깐만요. 인력 엄청 떨어지구나. 빨리 공성하고 빠져야겠다. 말라칼랑 벵갈의 몽골 민족주의자. 야. 퇴행권 줄 테니까 이거 좀 처리 좀 해줘라. 네, 됐고요. 네, 39점. 와, 엄청 춥다, 여기, 씨. 39점 됐고요. 네. 49점. 이어적인 해야 되는데. 네. 잠깐만.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설마? 아닌가요? 아니네요. 네. 깜짝이 지들끼리 싸우는 줄 알았는데. 네.
어우, 고맙다. 네, 명나라가 처리해주네. 도움이 되는 놈, 네. 얘도 잡아줘. 40점, 네. 사령관 돌아가셨네. 사기나 올리자, 그러면. 네. 40점 됐고요, 네. 여기 사막이지. 사막이면 쳐야겠다, 네. 고비. 고비 사막, 네. 빨리! 아, 뺏겼다. 39점. 뭐 겸사겸사 쳐줘야지, 뭐, 네. 얘 빠지고, 네, 넌 빠지고, 얘한테 공성 맡기면 될것 같고요, 네. 벵갈도 보통으로 됐어요. 이제 슬슬 보통 됐기 때문에, 네. 아, 이 짜증나는 놈들, 진짜, 씨. 심심하면 여기 공성질이요, 네. 왜 포인트가 안 올린다, 안 올라간다 했어, 이씨. 야, 박살내, 그냥 짜증난다. 수군을 없애버려, 아주, 네. 수군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에, 네. 아, 이놈들이 지금 오냐오냐 하니까, 네. 너무 나대네, 애들이. 커브에 커브, 네, 커브로 돌고, 네. 인력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너는 빠지도록 하고요. 41% 됐고, 네. 너 뭐하니? 41점, 네. 됐다? 넘겨, 시키야. 동맹이나 하자, 어.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해? 대풍년. 아, 이놈이 날 무시해, 지금. 네, 잠깐만. 베이징에서 얼마 벌리려나, 그러면? 네, 6투카. 6투카? 네. 적자 날 수가 없는데, 이러면? 네. 베이징에서 5투카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네. 베이징에서 5투카? 네. 17투카 벌리네? 네. 근데 적자가 왜 이렇게 심하지? 요새가 많아져서 그런가? 네. 뭔가 이상한데? 네. 뭐하니? 야, 안 돼. 야, 그 짓만은 하지 마. 야, 잠깐만, 잠깐만. 네. 와, 망할 뻔했다. 아직 라임 주스 안 찍었지? 우리, 맞다. 와, 나대다가 죽을 뻔했어, 씨. 와, 됐다, 됐다, 됐다. 네, 깜짝 놀랐네. 어우, 큰일 날 뻔했어. 네. 네, 속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오히려 테크라인 꾸준히 만들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나의 라이벌이 명나라밖에 없어? 명나라도 이제 나의 라이벌은 아니지, 이제. 네. 명나라 따위가 나의 라이벌이 될수 없지, 이제. 이 적자가 왜 이렇게 심하냐? 네. 빚졌나 우리가? 네, 빚안 졌는데. 네, 일단 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보면 네 3투카씩 벌리고 있고요. 네 코어만 코어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베이지 코어가 왜 이렇게 싸지? 네 14, 14 5인데 네 코어 생성 비용이 네 얼마였지? 네 137밖에 안 돼. 같은 종교라서 그런가? 같은 종교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으면 네. 무역 수입을 늘려야 된다. 60% 이상. 네. 60% 이상은 힘들 텐데. 네. 우리 상인들의 형편없는 이 처리. 네. 아이고 씨.
도움도 안 되는 놈들, 씨. 네, 성직자. 네, 맞고요. 네. 반란군도 엄청 일어난다. 네. 화약장이랑, 네, 전쟁 피로도 때문에 엄청 올라가네요. 네. 9.1%. 네, 코어 다 받고 하면, 네, 전쟁 피로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네,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현재 4.21 투카. 군사 2연대씩 늘릴 수 있네. 네. 뭐하니, 거기서. 베이징에 있어. 우리가 탈환한 베이징, 거기서 대기 까고 있고, 네. 거기서 노가리나 까고 있으라 해. 네, 됐고, 네. 그리고 너는 거기서 군사 하나 정도, 네, 더 보충시켜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네, 됐고. 시앙유안, 33.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다 놓자. 네. 명나라 땅이 좋네. 네, 여기가 땅이 꿀땅이네. 네. 과약장 줄이기 이거나 합시다. 네. 그리고, 네. 네, 구테크, 카락이랑 카랍의 해군지집이 식민장가를 거리 50%. 네, 그리고 첩보 기술을 습득 가능하네요. 네, 근데 필요 첩보 안 찍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랑 별로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너 구테크 찍었나? 구테크 찍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약했던 거지. 네. 업그레이드 하자. 네. 네, 바크에서 카라벨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네, 재판관님께서 돌아가셨네. 네. 연간 인플레이션 좀 줄여주자. 와, 8투까지 벌린다. 이씨. 돈이 많이 벌리는 거구나, 현재. 네. 근데 전쟁 끝나면 오일라트랑 바로 전쟁할 건데요. 네. 오일라트 휴전이, 네, 지금 부하라 페르 오스만. 와, 망했다, 망했어. 야, 그냥 저건 죽어야 돼. 네. 왕시계는 콜 받아주도록 하고요. 네. 너 우리 속국 될래? 우리가 뭐 어쨌다고, 시키야. 땅 두 개밖에 없는 주제. 네. 나한테 속국 되자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종국 제한 안 받아주네, 다들. 네. 네, 코어 거의 다 막았고요. 네. 그러므로, 네. 다 떨어지고 있죠. 네. 코아시 민족주의자도 있고, 코어 하나 받게 된다면, 네. 떨어질 것 같고요. 네. 코아시 민족주의자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코어 바뀌어요. 네. 과약장 줄여주고. 그 다음에 테크트리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지비 변동 70%. 네. 유지비 변동치 10%까지 하면, 네. 돈이 한 거의 한 12투카 정도 벌릴 것 같은데. 네.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2년 가격 마이너스 10%, 네, 찍도록 하고요. 네, 육군지비 변동치 마이너스 10%까지 하면, 네, 10투카씩 벌리네요. 네, 아, 용병 들고 싸워야겠다, 이제. 네. 이제 굳이 이제 10투카씩 벌리는데, 이제 굳이, 네, 저희 군사 들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용병 들고 싸우든지 해야겠어요, 이제. 네. 잠깐만요. 베이징에서 돈이 안 벌린다, 별로. 5%. 얘가 엄청 땡기는데 지금. 네. 건방진 놈이 지금. 네. 여기다, 네, 베이징에 놓고. 네, 여기다가, 네, 잠깐만요. 어디가, 네, 높은지 한번 봐볼까? 교역역. 아니, 교역역이 아니라, 네, 지방내 교역역. 쉔양. 쉔양이랑, 쉔양이 좋네? 쉔양이 어딨지? 여기, 네. 조선도 놓고, 네, 무역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씩 넣어주자. 이렇게 넣어주면, 네, 돈 더 많이 벌리겠죠. 베이징에서. 네. 비협조적인 원주민들. 아이고, 씨. 네, 벌써 끝났나? 출전 끝났지 않을래나? 네, 끝났죠? 코보도 전쟁 선포나 하자. 네. 명나라 오네? 지금 명나라 오죠? 너희가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지금? 지금 빚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지금 명나라가? 아, 짜증나게 명나라 동맹이네, 얘는. 네. 아,
왜 명나라가 올까? 네. 74. 싸이의 요기르 34, 74. 네. 명나라랑 똑 싸우기 싫은데. 네. 명나라 우리가 지금 37투카 벌리고 있고 비자나라가 49투카, 오스만 74투카. 명나라보다 우리가 더 많이 벌려요, 지금. 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말이고. 네. 그리고 명나라가 27,000까지 군사수를 줄이게 됐고 아직도 용병이 15년 대나 남아 있으네요. 네. 용병이 15년 대나 남아 있어 아직도. 네. 와, 조선 많이 세졌다. 네, 많이 세졌어, 저희가. 직물 공장, 생산된 상품 10%. 네. 올리면 좋을 텐데, 저런 거. 네.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가능한 주가 6개 더 늘어나네. 네. 돈 모으기, 얼마? 406. 네, 우리의 적이죠? 비자르나가르, 네. 비자르나가르 이제 우리 알지? 네. 명나라 적이야? 콜? 혈맹 찾았네, 나의 사랑, 네. 11투카씩 벌리고 있고요, 네, 현재, 네. 경제 강국이에요, 이제 슬슬 이 정도만 보면, 네. 유럽 형님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네, 뭐 올라갈 것 같지 않아 보이네요, 네. 외교관 돌아가셨네. 네. 그러면 네, 뭐 쓸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 네. 이 짤이 써주자 이제 슬슬. 네. 그냥 없다? 네, 얘라도 쓰지 뭐. 뭔가요? 몽양. 아니 뭐 해주자 뭐. 네. 어이구 명예 5 감사합니다. 네. 명나라 오네? 다이비에 또 오고 네. 아 귀찮아. 명나라 100% 오네. 네. 다 불러 그러면 네. 다 부르면 되지 뭐. 우리가 더 이상 조선이 아니거든요. 네. 해조선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네. 싸우라 해. 뭐 싸워 주지 뭐. 어? 280인데 찍을 수 있네? 네. 올려주자, 네. 방어심리전. 요새 유지비랑 요새 방어 20% 개이득. 네, 올리도록 하고요, 네. 한, 뭐, 용병 한 6연대 정도 뽑아줄까? 네. 3, 4. 6연대면 웬만한 요새 공성 가능하니까요. 네, 6연대 뽑도록 하고요, 네. 명나라 민족주의자 올라오네. 해군 우세를 보여주지 내가 씨. 그래도 1투카 흑자네. 1.5투카 흑자네요. 네. 너몇 테크냐? 10테크지. 군사 별로 없네 얘네들 의외로. 네. 베이징을 먹어 이놈들이 씨. 내 땅이야 이놈아. 뭐였더라? 로벌 바론, 네. 상계들을 올릴까? 아니면, 네, 귀족을 올릴까? 상계들 올리지, 뭐, 네. 우회 소집해주고, 네, 전투지휘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장군이다, 의외로. 네. 괜찮은 장군, 게이득, 네. 뭐 6년대 정도는 예, 얘는 뭐 여기 공성하라 하고요. 네. 여기 공성하라 파병 보내고 네. 개종시킬 만한 데는 별로 없네요. 네. 다이빗 군사가 네, 왜 이렇게 없지? 11년대밖에 없어. 네. 얘 뭐냐? 처음 보는 나라야. 무한푸앙. 네. 처음 보는 나라예요. 네.
명나 땅도 먹으면서 네 오이라트 땅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무르 내전. 어이구 그 거대한 티무르 제국이 몰락하겠네요. 네 어디냐 얘네 수도. 네 코보도지 수도가 유기 공성하고 네 바로 코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보도에서 공성이나 하라우. 네 군사 별로 없어요. 네 코보도 지역 점령이죠 애초에. 산진가 여기? 사막이지? 네 사막이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또 장군도 좋아요 애초에 스탯이. 네 죽어? 죽으세요. 네 근데 피해는 네 비슷하네. 네아 망할. 아, 돈의 힘을 보여주지. 좀 시간 좀 버텨야겠다, 이거. 네, 가자. 파워 오브 머니. 설마 이기는 거냐, 이거? 괜히 뽑았나? 이겼다, 씨. 괜히 뽑았네? 아, 용병 괜히 뽑았어, 씨. 이길 줄 몰랐네? 네, 빠지도록 하고요. 네. 20연대, 21연대, 22연대, 22연대. 19연대, 15연대. 여기가 기본적으로, 네, 낫네요, 진짜. 네. 네, 우리의 적이죠. 광기도 올렸죠. 비자르나가드랑. 네, 돈 모으기는, 네, 너무 빡세고, 네. 비자르나가드가 우리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너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해줘야 될것 같고, 네. 밀리네? 저번에 20몇 년대씩 있던데 보니까. 네 유이스 와봐. 덤벼봐. 산지라 가지고 이기기 힘들걸요. 네 우리한테 왜 클라이밍 지금 왜 만들고 있지. 네 여기가 산지다. 아 여기 줘야겠다 그냥. 네 장대 사이에 불만. 네 와우 뒷다 비싸요. 네돈줘돈뭐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돈은. 네 커브도 먹었고 네6% 됐습니다. 네 1년대 뽑은 다음에 네 공성 계속하도록 하고요. 네 간 다음에 빠지도록 하고요. 사막이죠. 네 잠깐만요. 오르도스 가지. 오르도스로 가네. 그럼 100% 도운다 쟤네. 네100% 도우로 가네요. 네, 외교관 불러드리고, 네, 동맹할 만한 나라가 이제 뭐 있지? 네, 코칸트도 쳐야 되고, 네, 카드도 쳐야 되고 하는데, 지금 둘 다. 오스만 정도? 네. 우리랑 클래스가 맞는 나라가 오스만밖에 없다, 이제. 네. 다 흑점이라 가지고, 네. 오스만 빼고는, 네. 9연대 됐고, 네, 공성 됐고, 꾸준히 공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이고, 네, 뭐, 페널티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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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하네요. 네. 생각한 것보다 더 약해. 네. 명나라가 지금 요기 치고 있네. 네. 명나라 수도가 어딜라 이제. 네 명나라 수도가 이제 네 난징 아니네. 네 헤페이. 네 헤페이로 바꿨나 보다. 네 저기로 바로 갈수 있을래나. 빠졌네. 네 빠졌어.
도움도 안 되는 놈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밀리는 것도 아닌데, 네. 네, 됐고요. 네, 이제 조금씩 네, 저희 동맹들 도와가면서 싸우면 될것 같고요. 네, 뭐 명나라 24였는데 별로 무섭진 않아요. 네, 두렵지가 않아. 네, 놓도록 하고 여기 인력이 16연대 농지. 잠깐만, 꼬였다. 이렇게 네, 됐고요. 네, 죽어? 아, 빠졌어 저놈이? 저놈이 빠져? 어우, 건방진 놈. 산지 오일하튼 망했고요, 일단. 네, 일단 명나라 애들부터 처리하자, 귀찮은데. 네, 절대 안 빠져 얘네들은. 씨, 빠질만 할 텐데. 네, 24연대? 여기 있고, 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브라타야, 너 뭐하니? 개척하나 얘네들? 양쪽 찍었네. 네,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없애버려. 야안 빠졌지? 네, 게이득. 네, 빠지면 치면 되지 뭐. 먼저 올수 있을래나? 네, 죽어? 어, 죽으세요. 네, 왜 오시지? 네, 안 오시네. 25%. 네, 와, 명나라 귀찮아. 네, 귀찮아 죽겠네 이놈들. 절대 안 빠져 씨. 7퍼야 7퍼 이렇게 싸웠는데. 네, 이거 찍으면 내 충원 속도 증가. 보다 이걸 먼저 찍어야 될것 같아요. 네, 충원 속도도 좋긴 좋지만, 네, 오일한테 평화 제안 받아달라 했는데, 네. 쳐버려, 그냥. 네, 쳐버리고요. 오일한테 땅 여기도 있네? 네, 산지라도 이겨요, 제가. 네, 산지라도 네, 무난하게 이기고 있고요. 네, 어, 밀린다. 어디 돌까?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네, 아직도 노품이야, 짜증나는 게. 네, 아직도 노품이에요. 네, 벵가 휴전 끝났다. 네, 일단 얘네들을 공성이나 시키도록 하고요. 네, 너희는 공성이나 해라. 어이구, 어? 마이스 팬들이 이 받았다. 아, 내가 공격이구나. 망할? 네, 엄청 죽겠네. 꽤나 많이 죽었네요. 네, 보통 됐다, 드디어. 드디어 보통 됐네요. 네, 아, 지겨워 죽겠어, 씨. 명나라 평생 전쟁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은. 네, 인력 다 썼다.
무리하면 안 되겠네. 인력 다 써가지고. 네. 유맨. 유맨도 먹고 싶다. 보통. 네. 좀 있으면 10점 될래나? 인력 떨어지네 여기. 네, 19연대. 네. 빠지자. 네, 얘 죽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빠져야 됐어 이제. 장기전으로 하니까 우리가 저희가 훨씬 불리해요. 네. 그래도 명나라가, 네, 망해가는데도 명나라가, 네, 약하진 않네요. 네, 약하진 않아요. 56%. 네, 조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나라 용병 27년대. 와, 저게까지 싸우면서 얘 지켜야겠니? 명나라 높음 됐다. 와, 지겨운 놈들 진짜 씨. 야, 피 터지게 싸우네 애들이. 네. 여기 네, 통합한 다음에 네, 4연대 됐죠. 그 다음에 장군 얘 붙여준 다음에 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아, 밀리나요? 네. 꽤나 밀리는데 이거 이겼고. 네, 명나라 딱 내나? 절대 안 주네. 네, 빠져 그냥. 빠지고 너는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 될 것 같아. 딱 맞네? 잠깐만요, 너가 나의 속국화 되면. 사이그유글이 너 속국이니? 사이그유글 독 아닌데? 네. 속국화 시킬 필요는 없지. 아니면 네, 동맹이 누구냐? 네, 오스만 노가. 하, 진짜 이거 애매하다 이거. 네. 원래 네, 오히려 속국화 시켜가지고 네, 딱 먹여주려 했는데요. 네,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매우. 네.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아, 일단 해보자. 네. 독립의 열망도 74%. 해유. 해유. 해유 세 번 하면 될걸요. 네, 됐습니다. 네, 이 관계도 개선만 하면 되고요. 네, 모두에게 수용되는 공정화 법. 어우, 나이스요. 네, 좋은 이벤트가 딱 떴네. 관계도 뚝 떨어졌죠. 네, 키바랑 동맹인데 부활을 치면 일단 오스만이 온단 말이에요. 네, 카델은 네, 공격 못하고. 코칸트 코어 있나 여기? 네, 코어 있긴 한데 얘도 오스만이 온다. 아, 진짜 유럽에 진출하기 힘드네. 네, 진출하기 참 힘들어요. 네, 일단 오이라트 속국화했고. 네, 그리고 명나라. 네, 외교관계 너무 많대. 다이비의 동맹, 왕실 결혼.
이 동맹이나 풀까? 네, 라이벌, 부하라, 벵갈. 자, 진짜 씨. 빡세네요. 네. 얘 그만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종소국 제한이 안 돼. 아휴. 난감하다. 네. 네,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비자는 나가르가 네, 동맹을 안 받아주네요. 네.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뭐, 클라임 만들기 정도? 네. 오스만이랑 관계도 90이 됐는데, 동맹을 안 받아주고요. 네. 사이그 요기르, 네. 오리아트. 오리아트 코어 좀 봐보자, 다시. 코어 있는 땅이 오이라트가 명나라 그리고 네 잠깐만요 명나라 휴전 언제 끝나죠? 네 명나라 휴전이 70년도 벵갈이랑 동맹인데 명나라 치자 다음에 네 패도 얻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명나라 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대 해산 황금 나오네요, 황금. 아, 황금 일본. 네, 카이 지방. 카이 지방에서 황금 나오죠. 네, 일단 네, 돈이나 벌도록 하고요. 그리고 너는 안에 들어오고. 할지도 없으니까 뭐 카라벨은 너 네, 카라벨을 네, 무역로보 베이징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징 내가 뺏겼어. 아. 베이징 가져와야 될것 같고요. 네, 오리라트 관계도 계속 꾸준히 해줘가지고, 네, 명나라 땅 먹이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세개 있다, 세 개. 세개 있고. 그리고 부하라가 코어가 많아요. 네. 나의 희망은, 네, 오스만이랑 오스트리아랑 싸우는 게 저의 희망일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그래야지 부하라를 먹일 수가 있거든요. 네, 부카라. 부하라가 아니라 부카라죠. 네, 부카라를 먹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자가 현재 1.35 투카, 417 투카시네. 네. 일단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력 보충하고 있고, 네. 돈도 꾸준히 벌리고 있고. 일단 네, 오스만 일단 관심국가 지정해야겠다, 얘네들. 얘 동맹 하면 안 돼. 얘 북한하는데 북한하면 네 유럽으로 진출 못해요 절대. 얘 무조건 뚫어야 돼. 북한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네. 얘 라이벌 국가 좀 봐보자. 티무르랑 명나라인데 티무르는 어차피 내 오스만한테 털릴 존재고 명나라는. 제가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네. 베이징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상황이 좋진 않네요. 네, 좋진 않은 것 같고. 네.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네. 12테크. 오스만이 13테크고. 네. 군사도 7만 9천. 네. 훨씬 우세해요, 저희보다. 네. 비자르나가르가 라이벌 오스만을 지정하면 좋을 텐데, 네. 비자르나가르의 라이벌도 명나라긴 한데요, 네. 우리의 지위가 상승됐다. 명성 50 이상, 네. 또는 우리의 비축 인력도 아, 이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전쟁할 거거든요, 네. 네,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네, 명나라 휴전 기다리면서 3년 뒤에 명나라 전쟁하고, 네, 땅을 적당히 뺏어오고, 네, 나도 어느 정도 먹고, 너도 어느 정도 먹고 시킨 다음에, 네, 차라리, 네, 이렇게 된 거는, 네, 제가 오히려 땅 먹이고, 네, 제가 땅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먹는 다음에, 네, 싸이 여기로 티베트 먹으면서 인도 쪽으로 가야겠어, 인도 쪽으로, 네, 인도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네. 부하랑 싸워야 돼. 네, 카라델 전쟁 중이네.
다 오스만이에요. 네, 일단 비즈니스 상환하도록 하고요. 네, 치약적인 보호. 네, 항저우. 항저우에서 돈도 안 벌리는데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시연원이라도 해줄까? 아차, 벵가리안 전쟁 중이네. 네, 벵가리안 전쟁. 어, 벵가리안 전쟁 중이고 명나라가 말라카랑 벵갈이네. 말라카면 조금 곤란한데, 네, 말라카 꽤 세거든요. 네. 일단 네, 12테크부터 먼저 찍고 전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랑. 네, 아직 시간 있죠. 네, 70년. 과약전 좀 봐볼까 우리? 네, 33, 59, 59, 33. 높진 않네. 네, 명나라. 피자르나가르 라이벌 지정 가능하네. 네, 저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벵갈 지정하자. 벵갈 부활하는. 네, 우리보다 약하긴 하지만, 네, 벵갈은 양심적으로 무리수예요. 네, 아, 벵갈이 무리수가 아니라 비자르나가르는 우리 못 이겨요 절대. 네, 얘네들 약해 보이지만, 네, 용병 엄청 뽑습니다 얘네들. 네, 574. 우리랑 땅도 비슷해. 네, 아, 아시아 가는 길이 막혔다. 씨, 카잔 크림 테로소. 명나라가 빨리 유럽 전쟁 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 상황을 모르겠네. 잠깐, 부하한테 땅좀 빌려달라 할까? 지도 공유. 아, 위실이 없지 우리. 네, 네, 인력 찾고. 네, 명나라 군사 좀 봐볼까? 밍 23,000에다가 인력 없어. 용병은 내 16년대. 네, 그리고 벵갈은 지금 비자르나가르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네, 벵갈이랑 명나라. 나이스. 네, 근데 비자르나가르가 털리네. 아, 비자르나가르 군사가 없었던 이유가 명나라 전쟁 중이라서 많이 빠졌나 보다. 네, 용병 16년대 역시. 네, 무역강국 비자르나가르 41투카 벌리네요. 네, 다통의 클라임. 명나라 클라임인가? 다통 여기 클라임이네요. 네, 게이득. 네, 클라임 주면 나야 고맙지. 네, 어디 먹을까? 네, 얘 빼고 얘랑 동맹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은데. 네, 후계자 32살. 후계자 쓸까? 어, 네, 뚝. 명나라 휴전 끝났죠? 벵갈, 말라카, 몽양 다 입에 둘다 오는데, 말라카라 양심적으로 다이비엣이 말라카 다이비엣이랑 몽양이 말라카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네, 저희들 못 이겨. 36,000이거든. 네, 최소 벵갈은 빼야 돼 싸우려면. 네, 민? 우? 너랑 동맹 끝났어 이 새끼야. 너랑 동맹 안해 이제. 종속국제 안 받아주지? 해체? 어, 파기해버리고.
오일아트 관계도 다 올렸고요. 네. 과약장 네, 19, 0, 0, 네. 19 얘가 높긴 높네. 네. 얘라도 잡지 뭐. 네. 테크토리 올리고요. 네, 12테크 찍고 바로 가겠습니다. 말라카 10테크지 란상 명나라 비자르나가를 왜 이렇게 털리지? 네 왕시결은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네 벵갈 37,000, 네 말라카 36,000, 비자르나가 35,000, 네 명나라 28,000. 엄청 밀리는데 비자르나가는 동맹이 없어? 푸잡도 왔을 텐데, 네 푸잡도 꽤 세지 않나? 네 푸잡이 2만인데. 설마 말라카도 갔냐? 아닌데? 말라카는 없는데? 저렇게 밀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밀리지? 벵갈이 네 12테크까지 찍었다. 귀찮네. 네 귀찮게 실이 12테크까지 찍었어. 14테크까지 찍어야지 어쩌. 네, 일단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플레이했네요. 네.